좀 말라는 거지. 동방의 보석. 사람보다 더 많은 불상. 황금빛 파고다의 나라 미얀마. 아직까지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력 넘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아직까지 당시의 건물이 많이 남아있어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양곤.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유지보수가 안 되어 약간은 스산한 기운이 감돌기도 합니다. 저 여자 클로즈업 해봐. 아, 그냥 가자. 그럼에도 미노스로 하여금 이곳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론지라는 전통 치마를 허리춤에 둘러싸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각된 여성들의 몸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모의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얀마의 양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는 40번째로 큰 나라로, 북서쪽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쪽은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 미얀마의 총 면적은 대한민국의 6배 크기지. 1989년 이전에는 버마라는 국명이었지만 135개나 되는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한편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영국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북호를 미얀마로 변경하게 되었지. 미얀마의 인구는 약 5,6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추산이라고 한 이유는 1983년에 진행된 인구조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이야. 인구 구성은 70%에 달하는 버마족을 비롯한 샨족, 카렌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북방 계열이 대부분인 관계로 동북아 사람들과 생김새가 비슷하지. 따라서 북부 베트남 사람들과 더불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미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 한때는 동남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미얀마. 하지만 쿠데타 후에는 버마식 사회주의로 불리는 경제계획화에서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국영화되면서, 이 재앙스러운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지. 하지만 1986년 미얀마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허용되긴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더불어 경제적 자유가 거의 없는 나라 미얀마.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미얀마지만 동남아에서 미인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고 해. 따라서 미얀마 여성에 관심이 많은 수많은 우리 모쏠들을 위해 미얀마 여성이 가진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미얀마는 135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지만 뿌리는 한국인과 같은 몽골 계통이라서 한국인과 비슷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많아. 이외에도 신생아의 몽고반점이 많이 보이고 언어의 어순과 문법이 한국과 같으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인은 남편을 떠받으며
청국장, 두부 등의 식문화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 미얀마인은 90%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그 생활의 구석구석에 불교의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윤회하는 정신적, 물질적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쓸데없이 자존심을 올리지 않고 비교적 자존심을 낮추며 전체적으로 차분한 성격의 여성이 많아. 결혼하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고 본인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편이지. 미얀마 여성은 예전의 60년대 한국 여성들과 같이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남편을 추켜세우는 느낌이 강해. 남자친구 자랑이나 남편 자랑 등도 비교적 뻔뻔하게 한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남편에게 오로지 순종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반대로 가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은 여성과 남편이 공처가인 케이스도 많지만, 하지만 그때도 역시 자신이 아니라 가정을 우선시하는 여성이 대부분이야. 미얀마는 남존 여비의 사회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미얀마 여성들은 아세안 국가 중 라오스에 이어 높은 노동 참여율을 나타내는데,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야. 성인 여성은 대체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세탁이나 식사 준비를 한 다음에 학교나 직장으로 향해, 유학생과 실습생으로서 한국이나 일본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본국에서는 고학력,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한국과 일본에서 꺼려하는 힘든 일에도 종사하고,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들의 일처리 능력에 꽤 감탄을 할 정도로 열심이라고 해. 미얀마는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라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고, 여성은 여성스러움을 절대 가치로 여긴다고 해. 하지만 그녀들도 대중문화와 연애에 관심이 많고, 여자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상당히 수다스러운데, 이건 만국 공통인 것 같아. 또한 여성스럽지만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녀들, 전형적인 예는 아웅산 수치 여사라고 할 수 있어. 미얀마인은 연인이나 결혼 상대처럼 본인을 둘러싸는 것은 전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따라서 이성을 꼬시려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 되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친분이 깊어지고, 쌍방의 가족과 친구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둘 사이의 사랑과 주변 관계를 키워가는 느낌이야. 그러나 일단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리드할 수 있어야 해.
미얀마 여성이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근로 의욕과 두 번째는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에? 고작 이게 다야? 라고 할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하지. 대부분 상식적인 한국인 남성이라면 워낙에 빡빡한 사회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충분히 부응할 수 있겠지만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산업 기반 때문에 놀고 먹는 남자가 많은 미얀마에서는 자연스레 미얀마 여성들이 갖는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 것이지. 부부가 된 남녀는 대부분 인구부부처럼 식사와 목욕, 잠자리는 물론 외출도 언제나 함께하기에 가족 간의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 미얀마의 도시에서는 맞선 풍습이 사라지고 자유연애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기에 엔조이식으로 만난다는 건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힘들지. 또한 교제 기간 동안 단둘이 만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끌어들이는 그룹 교제를 하는 게 보통이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남녀 모두 정조를 지킨다고 해. 만일 결혼 전에 남녀가 관계를 한 경우는 여성이 증인 5명을 세우면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어. 또한 결혼 후에 상대방이 과거에 성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심각한 가정 분쟁이 발생하고 남성의 외도로 인해 여성이 이혼을 제기를 하면 남성은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고 해.